브라이언 안녕. 안녕. 마이클이랑 재밌게 잘 보내고 릴레이션도 잘 쌓고 해. 잘 다녀와. 네. 바이 브라이언. 네. 바이 마이클. 오, 넌 날씨 좋아요. 뷰티풀 웨더 컴. 예스, 블루 스카이. 우리는 누룽지를 먹어요. 아, 배고파. 가자마자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계세요. 겉절이! 가만히 너희 서서 드시면 어떻게 해요? 아, 눈물 나게 맛있어. 먹방하는 거냐?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 아세요? 근데? 아버님이 유튜브 하시면 대박이 나요. 진짜로. 나는 솔라 귀신을 솔라로. 그러니까 솔라 귀신인데 그걸 하는 걸 유튜브를 찍으면은. 아, 맛있다. 누룽지 줘야지. 누룽지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 그기구나. 근데 왜 같이 안 드세요? 아버님 숨 쉬세요, 숨. 어, 드세요, 너무 드세요, 맛있어. 드세요. 너무 맛있어. 넌 안 먹어? 저는 이따가 먹어. 야, 김치야, 너 본 지 몇 년 만이냐? 짬!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김치까지 먹고 70년 동안 먹었던 김치를 못 먹었으니 내가 so nice. 아버님, 요즘 저희를 길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다 50대, 60대예요.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에이, 대한버섯 떼니 구독자라고. 팬이라고. 너희들 나올 때 잠깐 나오는 건데 무슨 팬이. 근데 그게 되게 강력해요. 캐릭터가 강력하잖아요. 어, 사우스 아프리카 무슨 스테이크 뭐 해산물 아무리 좋아도 김치 70년 동안 먹었던 걸 못 먹었는데 지금 먹으니까 완전히 고향 생각나는 거야 지금. 와, 애껴 먹어야지. 근데 내 이름을 대, 그분이 대한버섯떨이라. 댓글만 봐도 알잖아요. 댓글에 대한버섯떨이님 팬 많다고. 가끔가다 하나씩 오는 거지 무슨. 오, 되게 많아요. 아, 근데 니네 구독자가 늘어야지. 아, 저희요? 아버님 좀 많이 나와주세요. 제가 작년에 출연료도 드렸잖아요. 올해도 정산해드릴게요. 아, 여기 어디 빔진이 이거? 조선호텔. 아, 진짜 맛있다. 씨 훨씬 맛있는 거야. 벌써 다 드셨어. 또 드려요? 너무 이거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 그릇은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소화가 잘 돼가지고 하나도 부득김이 없어. 나는 웬만하고 먹으면 자꾸 역류가 일어나가지고 목이 아프잖아. 근데 이거는 소화가 잘 되니까 기가 막혀. 아, 진짜 나 혼자 있을 때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 어, 맛있죠? 내가 사우스 아프리카 어떤 음식보다 아, 열받아서 지금 우터리를 벗겠습니다. 맛있어. 아버님 제 거 남겨놨어요? 제 거 있어요? 제 거, 제 거는요. 넌 라면 먹으면 되잖아. No! 내 거 하나도 안 남겨놨어. 아, 조금 있다. 며느리 굶기는 시아버지. 아버님 세 그릇은 못 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그릇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한 그릇은 먹어야죠. 한국인은 밥심이야. 그리고 김치하고. 갑자기 개포동 생각나네, 이거 먹어. 그러니까 아버님 개포동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너 김치 먹을 때만. 여기는 한번 먹고 나면 또 언제 먹을지 또 모르잖아. 몇 달 있어야 되잖아. 개포동에서는 매일 먹을 수 있지만. 아버님 그 개포동에 김치도 있고 인터넷도 잘 되고 따뜻하고 정전도 안 되고 여기보다 좋지 않아요? 공기가 좋잖아. 김치가 맛있어서 눈물까지 나. 김치가 맛있으니까 눈물까지 나. 어이, 나. 근데 이거 다 드실 것 같은데? 여기서 케이프타운에 조선호텔이 있니? 제가 하나 만들까요? 어, 아니 조선호텔하고 합작을 해. 짜지 않아요? 어, 내가 먹어본 김치 중에서 베스트. 어, 중요한 미팅을 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 으쌰! 으쌰! 아, 며느리가 돼서 아버님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드실 날이 별로 없으니까 더 많이 드세요. 이래야지. 아버님 이거 너무 뜨거워. 뭘 봤죠? 아, 너! 아, 이렇게 놓고 딱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뜨겁고 안 돼. 밥 먹는데 무슨 모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버님 드시는 거 보니까 아주 기분이 이래야 되는데. 제가 배가 다 불러요. 아, 난 진짜 며느리가 말이야. 내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노인네들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심으로. 야. 맛있겠죠? 두 숟갈 남았어. 천천히 먹고 먹어야지.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모자가 따뜻해졌어. Yes. Yes. Well, this is what I just showed them. Yes. If you accept this one, then they said, okay, go 60-40. If you are not accept, then I have to take 100%. His idea is that. Therefore, I show you what his idea is that. 짜잔. Did you have lunch? It's a Korean spicy rice cake. Have you tried any Korean food? Not very spicy. It's not very. Well, you can try. Let me try. Spicy? No, not very. Not really? How is this? Okay. This is a rice cake. Okay. And this is a fish cake. It's made by fish. Is it nice? Good. So I have my YouTube channel. Okay. So I'm taking the video. Say hello, hi. Hello, hello. 문 앞에까지 갔다 걸어가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이야, 날씨가 좋다. 난 너무 잘해. 아까 같이 떡볶이 먹었어요. 아, 잘했다. 사람이 참 괜찮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한 30분 걸어가서 운동하러 갑니다. Hello. Okay. I saw you first time. You? You are first time me? Good, how are you? So, 이렇게 매번 팁을 주십니다. Thank you for this. You're welcome. 내가 여기 이걸 하면 내가 등록을 해줄 거잖아. Granted. 이제 등록을 해서. We'll be back. Bye. 20분째 걸었거든요? 분명히 대왕 버섯돌이님이 20분만 걸으면 헬스장 나온다 했는데 지금 뭐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벌써 힘들어요, 운동하러 가는데. 헬스클럽이다. 너무 땀 흘리시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땀도 좀 운동이 됐는데 맞던데. 땀을 어떻게 닦는 거야?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갑니다. 장바 갖고 집에 가요. 오늘 삼겹살 김치찌개를 할 거기 때문에 장을 봐서 걸어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저기 봐. 이야, 멋있어. 멋있어. 이게 바로 장 보고 집에 가는 흔한 길입니다. 김치찌개. 우리들의 저녁 식사. 빨리 먹지 않으면 정전이 돼요. 8시에 정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50분 남았어. 8시 정전인데 뭐 50분 남았는데 뭐 많이 먹어도 됩니까? 하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간도 잘 됐고 아주 그냥. Very good. 난 숟가락을 바꿨어. 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 난 입이 커. 없는데 계속 드셔. 뛰어넘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 나 머리 말려야 되는데. 정전이 안 되겠지. 오! 이것이 로드 쉐딩입니다, 여러분. 아이씨. 드디어 나갔잖아. 드디어 나갔다. 아이씨. 아이씨. 오늘 저녁은 로드 쉐딩이 없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자,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밝게 있습니다. 대양 버섯들이님은 지금 여기 이걸 불을 펴놨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이제 불을 쬐고 계십니다. 굿? Very good. 뭐 보세요? 안구하는 거.
브링블링도 좀 봐주세요. 브링블링 나 다 봤어? 두 번 보나 한 번 보나 똑같아. 그치? 맞아요. 야, 잘 탄다, 야. 이야. 이거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거. 몇 개 드실 거예요? 다 먹을 거예요? 나는 두 개는 먹어야지. 달아요? 경기한다. 이거를 원래 어떻게 먹냐면 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꼬지를? 어.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야. 어. 한번 봐봐. 아, 또 여기서 또 기다리는 게 뭔가 색다르네. 인천공항이 아니라 여기서 또 오빠를 기다리는 게. 아, 너 얼굴이 너무 살지 않았어? 살쪘어. 아, 왜 통통해? 어. 아. Welcome, welcome. Thanks for. Yeah, I was.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아닌데. It's okay. It's okay. It's okay. 짠. 어제 만든 김치찌개. 날씨가 좋아서 바깥에서 먹습니다. 오, 분위기 너무 좋아. 뭐 굉장히 한국식으로 차렸지만 여기는 아주 이국적이네. 저? 지금 저 사람들은 이제 17번 호를 돌고 있습니다. 저기 분들. 아, 우리는 김치찌개 냄새를 펄펄 풍깁니다. 야, 야 너무 근사한 거 아니야? 아, 음식이 근사한 게 아니라 경치가 아주 아유, 근사하죠. 경치니 음식도 그렇고, 야. 아, 해보시죠. 어, thank you, thank you. We have a 김치 부대찌개 here. Oh, yeah, yeah. It's not corny. Okay, okay. Sparkling water, 레몬건데 준비했습니다. 아, 형편없는 계란말이와 김. 이런 생활도. 며칠 해보면 나쁘지 않아. 우리는 아파트에 되게 길들여져 있어갖고. 아, 근데 더위가 너무 많아. 물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와. 단수래 단수. 아니 물도 안 나오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 지금 핸드폰 좀 하다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핸드폰 하는 것도 멈추고 있어. 나 지금 배터리 4% 있어. 이거는 지금 20%밖에 없어. 아 노트북? 응. 어디 씻어요? 안 씻어. 지금 뭐 씻어. 안 씻어. 생수로 씻으면 안 돼요? 생수를 에이 제발. 왜요? 생수를 씻으면 죄가 아니 얼굴은 네. 씻을 수 있지만 어떻게 머리도 안 감으면 아까 비에 다 젖었는데 10시 넘어서 해. I miss my home in Korea. 나탈리는 집 가서 씻는 수밖에 없지 뭐. 아 내 진짜 힘들어. 나탈리는 집에 가서 씻는 내일, 내일 저희 이제 나탈리 어머니가 집에 초대해서 내일 이제 되게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일단 세밀이랑 반스 한 장이랑 옷이랑 수건이랑 들고 가갖고 1시가 이제 점심인데 12시쯤 가갖고 한 명당 20분씩 씻어.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어 기가 막히게 맛있다 진짜. 이 껌껌한데 먹는 이 맛이라는 게 야 진짜 뭐 오래간만에 라면 먹어서 그런지 요즘 더 가져와요. 왜 이렇게 조금만 가져오냐. 내가 갖다 줄게. 출연료도 안 주면서 그냥 음식이라도 충분히 줘야지. 출연료요? 아버님 출연료 제가 준비해놨어요. 몇 편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남아공 편에 계속 나오실 거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 맛있게. 응?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데.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데. 이게 다 추억이에요. 글쎄 이게 추억이지. 그러니까 저녁이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너는 약 먹기 때문에 먹어야 되잖아. 아버님도 약 먹기 때문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린 약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잖아요. 아 되게 맛있게 먹는데. 음식값 싸게 나온 거에 놀랬고 너 그거 10만 원 나왔다니까 말이 되냐?
근데 이렇게 종기가 안 나오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아. 뭐 와인 두 잔에다가 샴페인 한 잔, 생수 뭐 이거 다 해가지고 다 해서 뭐야? 10만 원 조금 더 나와서 한 12만 원? 음식이 그렇게 싼가 보다, 그쵸? 아유. 양도 많고 맛있고 싸고. 참네. 아이고 참. 아 근데 나 세수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 아빠. 바이바이.